저 분홍색 색깔 뭐지? 하는 제품 아마 다 이거일 거예요. 브라운에 퍼플을 한 방울 섞인 정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이건 발라봐야 돼. 와,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던 제품. 아무리 메이크업 못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진짜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민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정하는 제품 중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섀도우랑 블러셔 위주의 제품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일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베이지크 제품이에요. 이거는 스윗 시리얼이라는 이름의 팔레트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빵꾸나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칙칙한 눈매를 조금 화사하게 잡아줄 수 있는 톤의 섀도우인 것 같아요. 약간 데일리 메이크업 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은은하게 약간 베이스 컬러로 잡아줄 수 있는 톤 하나랑, 이게 약간 엄청 미세한 펄감이 있어요. 완전 매트한 그런 색감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칙칙하신 분들이 바르기에 되게 좋은, 조금 눈매 어두우신 분들이나 다크서클이 조금 있어서 이 밑에 언더라인 부분이 좀 딥하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펄감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다크닝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어서, 나머지 구성은 펄감이 되게 많은 제품이어서 포인트로 뭐 다양한 펄감을 살짝 올려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지크 제품은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치카이치코. 이 제품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품 구성이 되게 은은한 컬러예요. 이 제품도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이렇게 세 개의 구성 색깔. 이것도 애교살이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건 발라서 보여줘야지. 색깔이 너무 과하지 않은 듯 은은한 색깔인데, 이걸 포인트 섀도우로 쓰셔도 좋고 언더에 이 색깔을 쓰면은 되게 음영 잡힌 느낌으로 딱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을 제일 많이 쓰는 편이고, 이건 앞에 소개해드린 데이지크 제품이랑 비슷해요. 그냥 베이스 컬러로 활용하기 좋은. 데이지크 제품이랑 다르게 얘는 은은한 펄감이 진짜 진짜 미세한 정도? 그리고 이것도 포인트 컬러로 쓰기에 되게 좋아요. 약간 은은하게 발색되는 제품이랑 데일리에 활용하기에 좀 좋은 제품들이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진짜 메이크업 잘 안 한다 이런 분들은 삼각존 채울 때 이 정도 색깔만 채우셔도 되게 깊이감 있는 걸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섀도우예요. 근데 앞에 아마 색감이랑 뭔가 비슷하게 묻어나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거는 펄감이 1도 없고 이거는 매트한 제품으로 돼 있는 섀도우인데, 요건 이제 펄감이 있는 제품이고, 근데 이게 색감이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바르면 확 음영감이 지는 게 보일 거예요. 붉은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브라운 톤이 좀 더 많이 보이게 나오는 섀도우 제품이라, 오늘 제가 섀도우로 이 톤을 한 톤 깔고 언더에도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한 거거든요. 요즘에 이 섀도우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바르면 그냥 은은하게 음영이 잡힌 정도의 느낌을, 이거랑 이제 아래 색깔이랑 같이 섞어서, 요즘은 애교살 살리는 것보다 애교살 전체적으로 색감을 많이 잡아주는 게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애교살 범위로 그냥 넓게 눈 밑에 음영감이 생기면서 좀 더 눈에 확장되고 있는 느낌이 나요.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눈 잡아놓고 이 애교살 라인을 글리터나 이런 걸로 좀 잡아서 좀 입체감 있게 했다면, 요즘에는 입체감보다는 플랫한 느낌이지만 범위를 넓혀서 눈매를 확장하는 느낌? 그런 메이크업이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요 섀도우가 누구나 쓰기에 너무 쉽게 그런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요거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3CE 버터크림. 이 제품은 음영 주기에 되게 좋은 색깔인데, 지금 저 정도의 데일리 메이크업이었다가 만약에 뭐 밤에 남자친구를 만난다든지 놀러를 간다든지 어두운 곳에 가려고 할 때 이 제품은 이제 이 색이 있어요. 저는 브라운 톤 중에서도 약간 뭐라 그래야지, 회끼가 좀 많이 있고 붉은기가 많이 없는 제품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봤을 때는 예쁜데 촬영하거나 뭔가 사진을 찍거나 이랬을 때는 조명에 그 색이 조금 날리면서 붉은기가 생각보다 되게 더 많이 올라와서, 이런 색깔을 썼을 때 색감 그대로가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삼각존은 이 삼각형을 잘 채우지 않고 눈이 좀 트여 보이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삼각존 밑부분으로
음영감을 조금? 요 정도 포인트 섀도우로 사용하셔도 좋고, 이거는 그냥 위에 포인트 섀도우로 사용해도 너무 좋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컬러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게 그냥 보기에는 너무 카키빛인가 싶어서 잘 안 쓰게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발라봐야 돼요. 발라보면 색깔이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맥의 그 음영 섀도우 유명한 거 뭐였지? 소바. 소바랑 비슷해. 포바색 느낌보다 조금 더 노란기가 약간 더 있어서, 포바가 좀 더 딥한 느낌이라면 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섀도우로 음영을 잡고 얘를 포인트로 레이어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뭐 라인이나 이런 거 진한 색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은 뭔가 너무 자연스러운 조화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제품이어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진한 색 빼고는 많이 발라도 경계가 엄청 지는 그런 섀도우가 아니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구성이고, 좀 더 화려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런 펄감도 같이 눈동자 윗부분이나 뭐 애교살 부분 이렇게 포인트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번에도 3C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에 3C 미니가 광고를 찍으면서 다양한 구성을 많이 사용해봤는데, 이 두 제품을 촬영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 써야겠다 이래서 요즘에 되게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고, 봄을 연상케 하는 색깔 구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요 색깔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촌스러운 보라의 느낌일 것 같지만 막상 발라보면 얘도 은은하게 약간 모브톤으로 나오는 컬러예요. 그냥 요 색감만 포인트로 줘서 써도 너무 예쁘고, 베이스 컬러 생략하고 얘를 위아래로만 발라도 되게 뭐라 그럴까, 그 오묘한 느낌의 그냥 뻔한 맨날 이런 브라운 음영톤 섀도우보다는 변화할 수 있는 컬러이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요 톤을 많이 씁니다. 라이너도 마찬가지로 얘로 포인트를 줘서 그냥 섀도우로만 라인을 그렸을 때 뭔가 그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펄도 되게 예뻐요. 근데 은은하게 나와서 애교살이나 뭐 눈두덩이 위에나 이렇게 포인트 같이 써서 하기에 너무 좋은 구성이어서 이 팔레트도 한번 색다르게 여러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마지막 섀도우입니다. 이 제품은 삐아 거예요. 누드 블러쉬. 이 제품이랑 좀 느낌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요거에서 붉은기를 좀 더 많이 뺀 듯한 색감이거든요. 이 두 개 구성을 제가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약간 브라운에 약간 퍼플을 한 방울 섞인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눈 밑에 애교살 범위 이렇게 잡아서 할 때 가볍게만 해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밝게 깐 다음에 요 색 컬러를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속눈썹 바로 아랫부분에 살짝 발라주시면 청순한 느낌? 그렁그렁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요 색깔 많이 쓰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섀도우로 쓰셔도 좋고, 요 밑에 삼각존도 할 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각존 채울 때는 보통 진한 색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색되는 걸로 써서, 요즘에는 뭐 마스카라나 이런 걸로 하면 깊이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조금 내추럴한 컬러를 사용해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섀도우 라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블러셔로 갈 건데, 이건 지금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얼루프라는 라카 제품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거 말고도 제가 세 가지 컬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요 색이 조금 더 몽환적인 느낌이 되게 좀 나오는 컬러인 것 같아요. 너무 뻔한 핑크 코랄 이런 느낌보다 얘는 바르면 약간 눌러지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발라도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해서 발라도 얼룩지지 않고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이런 구성으로 같이 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핑크 느낌의 이런 조화로 가면은 좀 따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같이 사용하면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이거는 데일리에 쓰기 너무 예뻐요. 이 볼터치만 하고 뭐 그냥 마스카라만 하고 입술 살짝만 바르고 이렇게만 써도 진짜 예쁜 제품. 이거 힌스 제품이에요. At the Moment라는 컬러고, 이 제품은 사실 섀도우인데 제가 블러셔로 활용을 좀 해서 쓰는 편이에요. 약간 장밋빛 톤의 메이크업을 원할 때, 그럴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인데, 이 제품이랑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게 예쁜 조화가 나와요. 여러분 진짜 조화가 너무 중요한 게, 만약에 이런 컬러를 써서 갑자기 레드립을 바른다 이러면은 조금 안 예쁠 수 있거든요. 색에 대한 조화를 조금 더, 구성이 이렇게 되면 예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바르면 피부에 붙었을 때 좀 더 다운된 컬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소량으로만 좀 두드려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섀도우 제품이라 발색이 되게 좋아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칠하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섀도우를 블러셔로 활용할 때는 소량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 네임은 홀드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누굴 써줘도 사람들이 다 이 색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은은한 핑크와 장미빛이 약간 들어있는 컬러예요. 이거는 뭐 여기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 어디다 이렇게 다 구성으로 세트를 해도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무조건 어디에 해도 실패하지 않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제품이고 화보나 이런 거 촬영할 때도 이 제품 되게 많이 쓰거든요. 청순한 느낌도 낼 수 있고 약간 힙한 느낌도 낼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장르에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걸 받고 나서 와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던 제품이에요. 내가 원하는 딱 그 색감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준 제품인데 이건 페리페라의 인간 가을해라는 컬러인데 이거 아마 제 인스타 보시면은 저 블러셔 색깔 뭐지? 하는 제품 아마 다 이거일 거예요. 요즘에 근래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게 그레이빛이 약간 더 들어있어서 되게 차분한 컬러인데 되게 오묘한 색감을 내서 뭔가 이거는 발라봐야 돼. 이거는 제가 해외 유튜버 친구들도 커버 메이크업 하러 올 때 이거 발라주면 다 막 난리 나요. 무슨 색깔이냐고 다 물어보고 사진 찍어가는 색깔이 브라운 톤의 음영의 메이크업을 했다 이러면은 이런 색 같이 한번 눈 밑에 먼저 깔아준 다음에 얘 색을 올리면 저녁 노을빛 같이 아름다운 그런 색이 나오고 바이올렛 컬러로 먼저 올린 다음에 얘를 해주면 신비한 느낌의 치크가 나와요. 얘는 어떻게 섞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제품이고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너무 예쁜 제품이고 이 색은 되게 힙해요. 러블리하고 샤방하고 이런 느낌보다 좀 더 힙한 느낌. 여러분 그냥 믿고 사세요. 너무 예쁜 색깔이에요. 얘는 맥 제품인데 얘는 진짜 여리여리한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좋은 되게 청순한 프로필 뭐 배우들 촬영할 때 그럴 때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고 솔직히 이걸 단독으로 활용은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이거는 약간 젤리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근데 많이 제품이 묻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욕심내서 많이 묻히려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지금 얘네가 이렇게 흘러내려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맨날 이렇게 파가지고 써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이걸 한 번에 발라보겠다 해도 절대 그렇게 뭉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어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은은한 펄감에 약간 라벤더기가 약간 있는 정도의 제품이랑 이 제품은 좀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고 싶다 할 때 이 부분에 이렇게 은은한 광채를 깔아줄 수 있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은은하게 나와요. 그렇다고 발색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메이크업 못하시는 분도 이거는 진짜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냥 계속 누르고 싶으면 막 눌러 이렇게 막 퍼도 돼. 그래도 이만큼밖에 안 묻어. 그래서 이렇게 눈 밑에 화사하게 이렇게 깔아서 쓰셔도 되고 요즘에는 코에 뭔가 색감이 있는 이런 노즐 메이크업이 되게 유행이기 때문에 이 코끝에 살짝 뭔가 그렁그렁한 느낌의 그런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거 삐아 제품인데 바우니픽은 이런 크림 라인을 같이 쓰셔도 되고 그냥 파우더리한 제품을 같이 올려서 써도 되는데 파우더 제품과 파우더 제품이 아니고 크림 다음에 파우더가 들어갈 때는 너무 비비시면 안 돼요. 비벼서 사용하면 이게 올려놓은 게 약간 얘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를 올릴 때는 두드려서 가볍게 브러쉬로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막 비벼서 누르면은 아래에 깔려져 있는 제품이 벗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요즘에 제가 좀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것도 크림 치크인데 얘는 생각보다 발색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광대가 좀 있는 편이라 광대 아래쪽으로 해서 연결해줄게요. 그럼 은은한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인트 블러셔로 사용해도 되게 예뻐요. 이 색 전체가 내 뺨을 되게 물들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이쪽도 마저 해줄게요. 보면은 그런 화사하게 지금 맥이 깔려있는 것과 그냥 단독으로 이 삐아 제품을 사용했을 때랑 차이가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이쪽은 뭔가 좀 더 입체감 있고 볼륨감 있고 화사한 느낌이 든다면 얘는 이쪽보다는 약간 플랫하지만 색감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블러셔 제품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양하게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얘는 이제 립 제품입니다. 이건 3 제품이고 댄스 오브 러브
1번입니다. 되게 촉촉한 글로시한 립이에요. 근데 색감이 봤을 때는 되게 너무 밝고 좀 쓰기 좀 모호한 색깔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블러셔로 쓰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나는 완전 막 백인 피부처럼 밝고 하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립으로 쓰셔도 괜찮은 색깔이에요. 근데 저처럼 이제 좀 톤이 있거나 좀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은 그냥 블러셔로 쓰시면 너무 좋아요. 얘는 손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스펀지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색깔 너무 예쁘죠? 지금 저의 룩이랑 좀 더 잘 어울리는 색감이긴 해요. 그래서 이 맥 구성에 이 쓰리 제품을 같이 섞어서 해주면 좀 더 맑은 광채 느낌의 블러셔를 표현하실 수 있어요. 만약 성격이 급하다 나는 그냥 대놓고 칠하겠다 좀 촉촉한 라인 제품이어서 이렇게 그냥 찍고 이렇게 펴도 괜찮아요. 그냥 동그라미로 시작했으면 내가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넓게 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점점 밖으로 나가야 되지 여기 찍었다가 갑자기 여기 찍고 이렇게 하면은 경계가 엄청 생길 수 있어서 동그라미를 넓게 핀다 생각하고 이렇게 눈 밑에까지 한번 해볼게요. 치크의 위치 따라서 표현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한 건 없어요. 사실 메이크업에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제품도 꼭 블러셔를 블러셔로만 쓸 필요는 없고 섀도우를 꼭 섀도우로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양하게 한번 제품 연출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이 스팟은 뭐 눈 여기 밑에서부터 코 선에 여기가 가장 스팟이니까 난 맨날 여기다만 해야지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저처럼 광대가 조금 있으신 편이면 이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이런 방향으로 치크를 넣으셔도 되고 광대를 감싸서 들어와도 되고 뭐 광대를 제외하고 여기에서 치크를 해도 되고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도를 안 해보면 나한테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꼭 이런 제품들은 가볍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할 때도 오늘은 뭐 눈 밑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내일은 뭐 사선으로도 한번 해보고 뭐 다음날 또 반대 사선으로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출했을 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 여기다 하니까 좀 내가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오늘 좀 힙해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섹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이거를 기억했다가 위치를 기억하는 게 색감보다는 그래서 뭐 내가 오늘은 클럽에 갈 거야 이러면 조금 화려하고 얼굴에 볼륨 있는 느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선적인 부분을 조금 살려서 넣어준다든지 뭐 데이트하러 갈 때는 눈 밑에서부터 뭐 이렇게 촉촉하게 해가지고 좀 사랑스러운 느낌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이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면서 참고 많이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갑자기?